세팅 버튼을 누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파트 볼륨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능은 파트별로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한 곡에서 여러 가지 음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각 음색마다 다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볼륨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음색의 각 파트마다 음량을 다르게 설정시켜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전체 볼륨을 지정을 해 놓고서도 피아노를 치다가 오르간으로 바꿔서 연주하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르간 파트의 음색이 더 크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연주를 하면서 튀지 않게 음색만 바꿔주는 변화를 주고 싶다면 오르간 파트의 음량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의 100이라는 볼륨이 이 정도이고 오르간이 이게 같은 100이라도 오르간의 볼륨이 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다가 오르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르간 볼륨만 좀 내려서 한 70 정도로 내려보고 피아노를 이런 식으로 치다가 오르간으로 이렇게 쳤을 때 그 볼륨감이 확 커지는 느낌 없이 그냥 피아노를 치다가 오르간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를 느낄 수 있게끔 볼륨을 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음량을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각각의 음량은 0에서 127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별 음량은 루프믹스 기능 사용 중에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템포 기능을 이용해서 틀어놓은 음악이나 패턴의 빠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하나 틀어놓은 상태에서 세팅 버튼을 눌러서 템포 화면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템포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템포는 5에서 300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템포 화면이 켜져 있을 때 탭 템포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패드 이쪽에서 탭으로 몇 번 눌렀을 때의 타이밍으로 템포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버브라는 것은 소리에 울림과 공간감을 더해주는 것인데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더 울리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0부터 10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옥타브 시프트 기능은 건반의 음역을 옥타브 단위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하고 있는 음악의 음역대가 아래쪽에서 많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이 부분에서 쳤던 걸 가운데로 옮겨와서 쳐도 똑같이 아래쪽에서 연주한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쳐도 옥타브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이렇게 건반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는 건반을 반음 단위로 조음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도미솔 이 C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반음 올라간 C샵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 건반은 그대로 도미솔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2가 되면 반음 두 개 올라간 D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마스터 튠 기능으로 다른 악기와 합주 시에 본 기기의 기준 피치를 다른 악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악기와 기준 피치를 맞추는 작업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기본 세팅은 440.0Hz로 되어 있고요. 415.3Hz에서 466.2Hz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키 터치 기능으로 건반을 연주할 때의 터치감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미디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작은 힘으로 연주해도 좀 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헤비를 선택하시면 건반을 좀 세게 누르셔야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픽스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손가락의 힘에 관계없이 일정한 음량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터치 사운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는 사운드를 말하는데요. 기본 설정은 ON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OFF로 설정을 해주시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